안녕하세요. 윤여진입니다. 이번 디지페즈 기업 탐방은 이곳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해 있는 로봇 기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곳 경산지식산업지구엔 영화 아이언맨 속 슈트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FRT 로보틱스인데요. FRT 로보틱스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양산화된 상용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 이야기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직접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기한가요? 네. 이 제품은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스텝업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누구시죠? 네. 저는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FRT 로보틱스 대표이사 장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신기하게 봤던 게 이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고 외국에서는 엑소스켈레톤, 그러니까 외골격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의도를 인지해서 그 힘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죠. 톰 크루즈 나온 엣지 오브 투머로우에 나온 그 슈트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용도, 국방의 용도로 처음 제안돼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방은 좀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실제로는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근력 지원 또는 노약자의 보행 지원 이런 거와 같은 아주 일부 기능만 제품화돼서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지네요.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저 허리가 조금 안 좋은데 뭔가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얘가 허리를 눌러주고 있고 이 다리랑 이렇게 당기면서 지지해줘서 허리 자세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무거운 거 들 때 잘못된 자세로 들면 허리가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를 딱 잡아줍니다.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대표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 회사를 설립하신 게 2015년도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봇 하면은 보통 공장 자동화 아니면 뭐 산업용 로봇 이런 게 좀 대세일 때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입는 로봇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군인들을 위한 엑소스켈레톤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걸 근로자들에게 적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건 뭐 제가 처음 생각한 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이 근로자의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많은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신 게 바로 이 스텝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소방이나 국방 등 거기에 기술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근로자용 웨어러블을 만들었고요. 더 큰 힘을 낸다기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라든지 근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똑같은 기존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용도로서 근로자용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고령화라든지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하나로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은퇴하지 않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저희 스텝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이런 생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FRT 로보틱스가 디지페즈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해 있어서 얻는 장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들이 있고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고요. 지방이나 이런 데 아주 젊은 근로자들 찾기가 어려운데 인력 부족 현상을 여기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FRT 로보틱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해주시면서 네.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FRT 로보틱스는요,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로봇뿐만이 아니라 활용 분야를 좀 더 넓혀서 저희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술 특례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FRT 로보틱스에 대한 소개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 영화 아이언맨 속에서나 보던 슈트 기술이 우리 가까이에 이미 다가와 있구나 체감한 하루였습니다. 저희 디지페즈 기업 탐방도 앞으로 계속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